이번 에피소드부터 앞으로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들 그러니까 하면서 뭐 지난 앱 인벤트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다른 과정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만 이제 문자로 하는 건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일단 아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Let Hero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variable을 생각하는데 얘를 object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name, 그래서 Superman, 그리고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그냥 마침표를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맨 네임 슈퍼맨이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에이지 25살이에요. 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런 타입을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그죠? 이런 타입을 하나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그냥 아니죠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타입을 하는 거예요. 타입해서 대문자로 시작한다 했었죠. 타입은 히어로 하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는 거예요. 스트링 그리고 여기는 넘버 이렇게 하면 히어로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히어로는 뭐예요? 얘는 히어로 타입이 되는 거죠. 그죠? 히어로 1입니다. 히어로 1. 그리고 히어로 2도 만들 수 있겠죠? 히어로 2 해서 name 스파이더맨 맨 하고 그리고 나이는 22살. 마찬가지 타입은 히어로. 이렇게 타입을 지정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브젝트도 이렇게 타입을 지정을 해서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죠. 안 그러면은 히어로를 하지 않으면은 이 타입을 지정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요걸 그대로 해서 여기다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번거롭죠. 여기 또 붙여줘야 되고. 그죠? 이것보다는 타입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 번 써먹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방식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 조금 변화한 것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는 뭐가 변했느냐니까 몇 가지가 추가가 돼요. 일단 constructor라고 하는 function도 넣을 수가 있고 constructor에서 이 자체가 하나 function이에요. function 안에 function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봤었죠. 그죠? 그리고 constructor는 좀 L가 좀 떴잖아요.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들어갈 수 없느냐니까 지금은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들어가고 여기를 뭘 바꾸시느냐 하니까 클래스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클래스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equal 기호를 없애버려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얘도 이렇게 세미클론으로 확실하게 바꿔주죠. 그리고 constructor가 만들어지면 이제 전에도 우리가 지난 웹 기초 과정에서도 클래스에 대해서 대략 살펴봤습니다만은 클래스 자체는 뭐라고 했었나요? 붕어빵을 찍어내는 털이라고 했었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찍어내는 붕어빵이 이제 이런 변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똑같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죠. 지금 이 타입만 클래스로 바꿔줬는데 나머지들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비교 삼아서 그대로 아니다. 잠깐만요. 다시 원위치 바꾼 걸 했다가 이걸 일단 복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전에 타입 형태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 형태와 별도로 뭡니까 클래스를 하나 하는 거죠. 얘는 이렇게 이렇게 넣겠습니다. 커맨드 처리하면 되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타입과 클래스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히어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타입에서 클래스로 바뀌면 조금 더 또 달라지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new에서 죄송합니다. hero 하는 거죠. new hero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적을 필요가 없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그래서 없애버리고 이끌어서 new 히어로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녀석들을 이 녀석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니까 훨씬 더 간단하고 간명하고 보기가 좋죠. 그죠? 그런데 컨스트럭터에서 위에서 보니까 히어로 슈퍼맨과 25, 스무드라스라는 나이가 있고 스파이더맨과 스무드라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가주는 게 익스트라는 거죠. 컨스트럭터에서. 그래서 네임하고 그리고 에이지를 받는 거죠. 근데 네임은 뭐예요? 요 녀석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네임이죠. 그죠? 그래서 요 네임 스트링하고 그리고 에이지는 마찬가지로 넘버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해서 받게 되면은 여기서 일단 한번 줘보죠. 네임을 슈퍼맨 그리고 나이는 25 이렇게 줘보죠. 그러니까 뭐가 좀 된 것 같죠. 그죠? 그죠? 그래서 콘솔 로그를 해보겠습니다. 로그에서 히어로 1 로그를 해보죠. TSC 로컬호스트 하니까 히어로 오브젝트가 딱 나타나죠. 나타나고 프로토하고 뭐라고 돼 있고 히어로 네임 에이지 컨스트럭터 돼 있고 네임은 히어로 그죠? 이게 나와 있죠. 그리고 뭐 또 밑에 뭐도 좀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히어로 1점 네임을 해볼까요? 그래 히어로 1에 네임 있잖아요. 네임을 보니까 또 다시 컴파일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히어로가 아니라 언디파인드로 나오고 끝난단 말이에요. 분명히 네임을 넣었는데 왜 언디파인드로 되고 말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뭘 안 해줬느냐니까 뭘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 요 2는 빼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중요한 걸. 우리가 지난 클래스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뭘 넣어야지 이게 undefined가 아닌지 생각해보십시오. 뭘 빼먹었나요? 그렇죠. this를 빼먹었잖아요. 그렇죠? this name 클래스는 그 자체가 붕어빵을 찍어내는 틀이고 그리고 붕어는 인스턴스죠. 그죠? 그 인스턴스가 바로 디스입니다.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게 그 인스턴스예요. 찍어 나오는 붕어빵. 그죠? 네. 우리 아규먼트로 받은 네임을 뭐예요? 여기 이 프로퍼티 네임에다가 넣어 주는 거죠. 여기 이 네임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맨을 받아서 여기 스트링으로 타입이 지정된 프로퍼티인 네임에다 담는 겁니다. 그죠? age도 마찬가지죠. this.age는 어떻게 받은 age를 넣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다시 한번 컨솔해 보겠습니다. age 하면은 오른쪽 화면을 보면은 슈퍼맨과 같이 나이 25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클래스에 있는 이 프로퍼티들은 기본적으로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외부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퍼블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퍼블릭이라고 하는 스코프 범주죠. 그죠? 스코프 지시자를 여기다 적어주면 아주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뭐냐니까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빨갛게 됐어요. Duplicate Identifier Name. Duplicate. 반복되고 있단 말이잖아요. 뭐 반복되는 게 뭐가 반복되고 있지? 보니까 세상에. 이걸 적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것도 없어져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될까요? 한번 TSC 해볼까요? TSC 버튼 눌렀습니다. 여전히 슈퍼맨과 25가 살아있죠. 그죠? 이게 퍼블릭. 만약 이게 프라이빗이면 어떻게 됐었나요? 프라이빗이면 그러면 빨간불이 딱 나와요. 쓸 수 없다는 말이죠. 그죠? 이때는 property name, name is private and only accessible within class hero. class hero 내에서만 accessible, 접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잖아요. 그럼 뭐죠? class hero의 블랙은 여기잖아요. 여기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가지고 싶다 그러면 get, 그죠? 뭐 get name 그래서 펑션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만들어졌어. return
return service 점 name 이것을 return 해라. 그리고 여기다가는 get name 하시고 저런 거지. 그러면은 히어로의 프라이빗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됐죠. 여전히 슈퍼맨 25 살아서 나오죠. 왜 프라이빗을 이렇게 해주는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앵귤러, 이 다음 코스가 앵귤러 코스죠. 앵귤러 코스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때 만들다 보면 아하 그래서 프라이빗을 썼구나, 혹은 프로텍티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텍티드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리턴하면 프로텍티드와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차이점은 제가 웹 기초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자주 관련된 코드들을 보게 될 겁니다.